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합니다라고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구합니다. 완벽한 동물일 것 같아요. 완벽한 동물을 구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이상하죠. 완벽한 동물을 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완벽한 애완동물을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을 구합니다. 여기 딱 써있네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해리. 안녕. 옛날 헨리라는 남자아이가 살았습니다. 헨리는 이 세상에서 그보다 갖고 싶은 게꼭 하나 있습니다. 맛있는 과자 더보다 근사한 옷보다 더. 뭘까요, 그게? 무지 비싼 달나 여행보다 더, 세계 평화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너한테는 귀여운 개구리가 27마리나 있잖니? 엄마가 헨리를 타일렀습니다. 개구리는 너무 아단 말이에요. 헨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보자, 개굴. 개들이들은 기껏해야 폴짝거리고 개굴 우는 게 다잖아요. 난 아주 완벽한 애완동물을 갖고 싶어요. 똑똑하고 영리한 머리, 팔랑팔랑한 귀, 살랑살랑 꼬리, 똥오줌 잘 가리고, 용맹하고, 퉁스럽고, 부드럽고, 오똑똑한 혓바닥,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코. 두 귀는 팔랑팔랑, 꼬리는 살랑살랑,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코에 부드럽고 오돌오돌한 혓바닥. 공을 던지면 잽싸게 물어오고 신기한 재주도 뚝딱 배우고 쏘시지. 나랑 술래잡기도 할줄 알던 그런 강아지 말이에요. 그리고 헨리는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남자애한테는 완벽한 동물이 강아지란 것쯤은 알만한 사람이 다 안다고요. 네. 그래서 광고를 붙였습니다. 제가 다,
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연락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맨날 우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춥고 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너 꼭대기로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잠,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메시지 없습니다. 아무도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고, 탁구를 치고, 뜨뜻 해를 지켜보고,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해를 지켜보고, 다시는 해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서 쓸쓸히 그다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신문에 헨리가 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강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한테도 친구가 생길 텐데.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탁구를 칠수 있는 친구, 함께 뜨는 해를 지켜보고, 하늘 한가운데 써 있는 해를 지켜보고, 지는 해를 지켜볼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우리는 낡은 양말을 컬레 달걀 상자 실을 조금씩 사용하여 완벽하게 변장을 성공했습니다. 네, 여기 가고 있죠? 아니네. 우리는 짐을 챙기고 헨리를 만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 배 타고 갔나 보죠? 세 번째 이야기, 만나. 띵동. 강아지다! 헨리 외쳤습니다. 멍멍, 우리가 짖었습니다. 헨리는 진짜 신이 났습니다. 우리도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곡을 물어보는 게 서툴렀습니다. 새로운 재주를 배울 때도 쩔쩔맸습니다. 게다가 헨리는 술래잡기 할때 갸우뚱 갸우뚱 주르륵 미끄러지고 꽈당 넘어지는 바람에 보들보들한 촉촉한 코와 팔랑팔랑한 귀도 물려 꼬리까지 몽땅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헨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리 눈물 한 방울이 우리의 부리에 타고 톡 흘러내리더니 바로 앞에 땅에 톡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나는 강아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야. 우리가
선순위 인정했습니다. 나는 팔랑팔랑 귀도 살랑살랑 꼬리도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코도 부드럽고 오뚜뚜랑 손바닥도 없어. 우리는 슬퍼하면 말해줍니다. 아, 그렇구나. 헨리가 실망하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헨젤은 잠시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헨리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우리를 목욕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한잔차 주었습니다. 에헤, 뽀송뽀송. 귀엽다. 그런 다음에 헨리는 아주 재밌는 만물 대박과를 꺼내 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는 다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건 읽어드릴게요. 우리 10가지 가진 재주 물속에 잠수할 수 있다. 숨을 잘 참고 헤엄쳐 치면 물 위에 동동 뜰수 있다. 목욕할 때도 물론 바닷가에서도 함께 재밌게 놀아줄 수 있다. 물속에서 가라앉은 물건을 찾거나 낚시할 때 수영장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찾을 때도 아주 좋다. 하늘이 난다. 공중수소를 열어 용돈을 벌수 있다. 연말 그 밖에 나무에 걸리거나 연마당 떨어진 물건들도 손쉽게 꽤 가져간다. 사람들을 몰래 훔쳐갈 때도 편리한다. 특히 우리 변장할 때 천재다. 대단히 똑똑함. 둥지를 짓는 재주가 있어. 요새를 만들거나 캠프에 가서 나무 위에 집을 만들 때 등등 여러 가지 쓰는 거 많다. 우리는 깃털이 인디언 모자 만들 때 써먹을 수 있고, 특히 동생을 간지르면 또때 딱이다. 하나 더, 털이 빠지지 않고 개 냄새 난다면 산책시킬 필요도 없고 똥 구즙을 가리 훈련시킬 필요 없을 거다. 숙제를 먹어 치울 걱정도 순발이 나 가구를 오죽죽죽 씹어 먹을 일도 물론 이불에 오줌 쌀 일도 없을 거다. 너는 강아지가 아니야. 하지만 그냥 오리도 아니야. 넌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친구야. 헨리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스푼이라고 불러야겠어. 헨리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자 스푼이 밝게 대꾸했습니다. 꽤! 네, 오늘은 제가 완벽한 애완동물을 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